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문정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민 참여형 도시 거버넌스 정책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남다른 그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참여와 거버넌스를 얘기해 왔던가,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떤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 참여와 거버넌스의 규범은 또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말씀하고, 지금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한계도 있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데 대해서 정책과 실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로 치면은 이제 4번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90년대 이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폭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1987년에 직선제 개헌 이후 이른바 민주화가 많이 진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에는 사회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이 됐었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고, 또 IMF 이후에는 또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죄송합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체계가 조금 더 공고화되면서 그런 사고도 확산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보화가 진전이 되면서 정보 대칭성도 증진이 되고, 우리 요새 SNS 많이들 하시죠? 보편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참여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계속 강화해왔고, 갈등 관리에도 힘쓰고,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를 저기 시도하는 이제 정책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5인데요. 뭐 잠깐 뭐 말씀드리면은, 이 참여와 거버넌스는 정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 2003년 참여정부에 이르러, 이, 이른바, 참여가 굉장히 분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기였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대, 저항,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정부, 이제 사회의 민주화와 정부의 변천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6인데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도 참여시대라고 본다면, 이 한계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추종시대에서 이제 참여시대로 왔단 말이죠. 이 참여시대가 됐다는 것은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패러다임 전환 자체는 사실 불완전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이 소통 방법과 그리고 이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제도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거버넌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의 일들이 많이 그랬습니다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시민사회 쪽에서, 민간에서, 이제 어느 혹은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나오는 것은 우선 정책부터 결정해 놓고 반대가 나오면 그때 무슨 저기 위원회든지 뭐 일단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미숙한 거버넌스, 또 미흡한 거버넌스가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로 한정을 짓는다면 도시계획법이나 이제 관련 법들에는 참여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참여라기보다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이런 참여 거버넌스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정말 이 참여 거버넌스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본다면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인데요. 2018년에
도시 군 기본 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 주민 계획단 같은 것들이 근거가 생기고 명문화되면서 아주 많은 시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 안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도시재생 대학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참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번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어요? 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그 이전 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이 1170명의 국민 참여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던 거고요. 열심히들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이 국토계획 헌장도 마련하고,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발전 방향,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막은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철학과 규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좀 진부하고 날아가는 얘기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굉장히 혹은 머릿속에 가장적인 많은 생각과 사념과 그리고 가치 체계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여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실천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이 참여의 공간 구성과 그리고 인적 구성, 그 방식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보다 좋은 참여와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그런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철학과 규범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예, 참여가 패러다임이랄 수 있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 정치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옛날 압축 성장 시대에 있어서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패러다임에서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균형이나 환경보전, 복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요즘은 또 포용 얘기도 많이 하죠.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기 시작했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이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비판 이론적인 그런 담론도 많이 배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여란 사회적 모순과 왜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이런 실천 의지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11입니다. 이 참여 거버넌스의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론 요소와 실천 요소로 나누고, 이론 요소는 이 공공정책의 역할, 그리고 합리성, 참여 원리,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공정책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선택이고요.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이고, 사회적 결정을 합의하는 과정이고, 또한 실천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이고 절차적이고 정치적인 합리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합의 과정은 역시 정치 과정이고요. 이것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개방된 시스템에서 작동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천 요소라면은 이 첫째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 있을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옛날처럼 경제 성장 뭐 이런 단일의 그런 목표를 지향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뭐, 이것 말고 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사전적으로 합의를 한다든지 갈등을 예방한다든지 또 우리가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뭐 중대형 계획과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프랙티스가 되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고화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12입니다. 요즘 포용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포용은 저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정치적 레토릭이 있었고, 뭐 제대로 실현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요즘 말하고 있는 포용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에는 이 참여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용 도시라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박은근 교수님이나 우리 정경순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관점에서는, 포용 도시란 실제적인 배제, 사회적인 배제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배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참여할 그럴 권능, 즉, 파워, 실질적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사전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철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때는 꼭 그렇게만 보실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경순 박사님이 한국형 포용도시 정책 프레임을 여섯 가지 길로 제안을 하셨을 때는 다섯 번째, 자치, 협치, 민주주의 제도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죠. 자, 슬라이드 1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포용의 철학과 참여 거버넌스 개념이 어떻게 연계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지, 또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존 랄스 같은 분들이 정의론을 얘기했을 때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리지요. 차등적인 그런 이제 원칙. 즉, 최소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좀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분을 하는 이것도 불공정이라고 보지는 말고 이 정도는 용인을 하는 그런 차등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 철학에서는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설의 결과. 그리고 이제 뭐 상품들의 집합,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나 많은 상품들의 집합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이 도시 거주자 누구나 우리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참여할 권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을 포함한 공공재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와 올바른 거버넌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요소를 본다면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궁핍함이 없는 상태면서 좀더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미타이 센 같은 분은 이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재화의 결핍이 아니라 기본적 잠재 능력이 결여된 상태다라고 보면서 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보장받고 그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개인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즉 역시 참여와 거버넌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슬라이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 뭐, 자꾸 포용으로 지금 말을 몰아갔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몇 년 전에 졸졸입니다만 관련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 세 개를 정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목표가 역시 참여와 거버넌스였습니다. 권리 증진과 행복 추구. 도시를 위해서는 행복적인 참여 역량이 중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막은 이제 정책과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해왔고 다양한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참여와 거버넌스의 모델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일반적이고 그런 이제 이상적인 모델을 추정하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안이 굉장히 다양하고 따라서 유연하고 다양한 참여 방식과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와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시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라든지 행정 지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최소한의 행정적이고 예산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역량입니다. 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 또 했더라도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가이드가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 저기 슬라이드 16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현장 상황 같은 데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돈과 시간과 역량 뭐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17인데요. 일단 촉진 강화와 중대형 계획과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뭐 시민계획단 같은 거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더 얘기가 잘 되고 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파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지금 파실리테이터도 많이 배출이 됐어요. 몇백 명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잘 몰라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중대형 계획과 같은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혹은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쪽의 논리를 제공하는 마치 변호사 같은 이제 그런 제도도 한번 모색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또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슬라이드 18인데요. 정책 계획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 공개는 지금 많이 이제 개방적으로 됐어요. 근데 과연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가 적시에 접근성 좋은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19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에 대해서 인센티브 필요하고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 연습이 필요한 건데 저기 아무런 저기 그런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학원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강사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려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라?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데, 이것도 다 시간과 개인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희생해라 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뭐 말씀을 드리려니 아무래도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뒤에 토론 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